네, 여기는 용인에 위치한 상덕낚시터라는 곳인데, 네, 자그마한 저수지입니다. 네, 뭐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네,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은데요. 네, 평균 수심은 한 4m에서 5m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조남열입니다. 먼저번에 저희가 그 효촌지라는 곳에서 베이직 떡밥에 지고의 토끼라는 제품으로 정말 마술같이, 떡밥도 마술같았지만 정말 고기 조항도 대단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요. 자, 우선 떡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떡밥은 네, 베이직사의 메쉬 후레이크, 그리고 예, 글루텐 맥스를 쓸 건데요. 자, 떡밥은 제가 한번 개보겠습니다. 자, 메쉬 네, 정확하게 두 개. 네, 두 개를 넣고요. 네, 그 다음. 예, 여기에다가, 래쉬드 포테이토에다가 글루텐을 넣는 경우는, 물론, 손이 많이 가는 어떤 손으로 주물러야 되는 거를 조금 줄이기 위함이고, 그 마지막에 떡붕어가 예, 잔분을 먹기 때문에, 꼭 잔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예, 글루텐을 넣는 겁니다. 물론, 손으로 만졌을 때도 여러 번 치대지 않아도 되는 어떤 좋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글루텐을 섞는 게 좋습니다. 자, 맥스는 좀 비율적으로 예, 아까 200 해가지고 그 프레이크를 먼저 메쉬드 포테이토를 지금 두 개 넣거든요, 이 통으로. 근데 요거는 지금 100cc. 그래서 비율은 자, 400대 100입니다. 예, 4대 1이라는 얘기죠. 비율적으로. 자,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흡수가 잘 되도록 예, 이렇게 섞어 주시고, 물은 자, 이 래시드 후레이크가 사실은 물이 80 정도. 예, 한 컵당 그러니까 비율로 0.8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두 컵이었으니까 160이 되겠죠? 약 한 1.6. 자, 요 같은 컵으로 자, 하나, 1.6 정도. 그다음 요거 글루텐은 1:1. 아까 쓰던 100짜리 컵으로 한 컵. 네, 이런 상태에서 이 떡밥도 먼저와 같이 빠르게 골고루 섞이게. 이거는 물을 섞어주는 행동이지, 예, 요 같은 경우, 물을 섞어주는 행동이지, 예, 주물르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냥 요 상태에서 그냥 놔두세요.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낚시가 표층 낚시인데, 표층 낚시는 저희가 쓰는 낚시 때는, 이렇게 약, 지금 저희 부채를 쓰고 있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 예, 키는 약 3푼에서 3.5푼 사이의 튜브찌. 예, 표준 전용인데요. 예, 지금 한번 보시죠. 네, 큐브찌를 쓰는 이유는 표준에서는 빨리 서야 되고 다리가 짧은 이유는 빨리 서기 위함이고, 큐브찌 같은 경우는 그 잡다한 고기들의 흔들림에서 미끼를 잘 잡아주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허는 수심은 약 1m입니다. 예, 1m 정도 해가지고 단차는 약 10cm, 25에서 35 정도로 해가지고 단차 10cm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항상 표층이든 초층이든 어떤 낚시든 미끼를 다실 때 옆에 주변에 떨어지는 것이 종류에게 달아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뜻은 여러 가지, 만약에 잔분이 떨어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서부터 피리미가 먼저 덤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